평상시에 입단하기 전에 롯데라는 팀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? 일단 창단 연도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던 팀이어서 굉장히 전통성 있고 좋은 팀으로 보고 있었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부산하면 롯데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계속 좋게 보고 있었던 팀이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조세진 선수 서울구 출신이잖아요. 네. 부산 출신이 아니신데, 네. 사실 뭐 수도권 연고구단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많을 텐데 굳이 부산에 이렇게 오고 싶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딱히 뭐 서울이어서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런 욕심은 딱히 없었고요. 그냥 어느 팀이든 가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그래도 롯데라면 좀 더 분위기가 좋고 이렇다 보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. 그 2차 1라운드에서 지명 딱 되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일단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번에 제 이름이 호명돼서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소리를 원래 좋다고 막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기뻤습니다. 사실 롯데가 이번에 가을야구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성적이 조금 저조하게 이제 리그가 끝났거든요. 네. 좀 본인 이제 1군 뭐 선수단에 이제 합류를 하신 게 목표시겠지만 좀 이번에 올 시즌 이렇게 딱 돌아보셨을 때 좀 성적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? 아니 가고나? 일단 선배님들 모두 다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어서 딱히 뭐 아쉽거나 그런 건 없었고 모두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좀 더 동기부여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뭐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외야수로 계시잖아요. 네. 좀 국내에서 어떤 투수의 공을 조금 상대해 보고 싶은지. 저 기아 타이거즈의 이의리 선수랑 한번 붙고 싶습니다. 인코스 직구나 아웃 직구나 모두 제구가 좋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체인지업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도 많이 되고 다음 타석이 또 들어갔을 때도 이런 투수들 이다 저런 투수들이다 공부하다 보면 제 실력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서 이의리 선수를 골랐습니다. 타율이 꽤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, 성적이. 아, 네. 그럼 어떤 부분 좀 준비하고 계세요? 프로 선수들 공이다 보니까 공의 위력이나 변화구들도 다 좋으신데 일단 다양한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직구에만 중심적으로 타이밍 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타석에 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롯데 1군 선수들 선배님들 만나보셨을 텐데 네. 좀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손아섭 선수라든지 백규 선수분들이 뭐 어떤 좀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셨어요? 네, 전준우 선배님께서 이제 프로에 입단한 거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쨌든 올 시즌에 롯데 팬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다음 시즌에 좀 뭐 1군에서 뛰시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를 많이 받고 계시니까 좀 다음 시즌 가고 어떻게 좀 다지고 계신지. 일단 2군에서부터 좋은 성적 내가지고 1군에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또 신인이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꼭 팀이 가을야구 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